이번에 디아블로 3 시작부터 엔딩까지 할까 합니다. 왜 이렇게 늙었죠? 아, 야만용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늙었네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라는 의미로 마지막 불꽃으로 하겠습니다. 1막. 엿새 전 별똥별이 트리스트론 마을을 강타했다. 내 검이 아깝지 않은 상대일까? 트리스트럼의 별이 떨어져서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강한 악마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악마랑 싸우려고 가나봐요. 신 트리스트럼 퀘스트 박스. 대장 램퍼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찾으러 왔어. 별을 찾으러 왔어. 별은 오래된 대성당에 떨어졌어. 생존자는 단 한 명, 레아뿐이었어. 가서 만나보시오. 당신이 레아요? 램퍼드 대장 말론 별이 떨어진 곳에서 살아남았다던데. 맞아요. 그런데 데커드 아저씨는 오래된 대성당 아래로 떨어지셨죠. 찾아보려 했을 땐 죽은 자들이 이미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병대를 모으려고 돌아왔는데. 조심하세요. 와, 더빙돼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케인을 찾으러 갑시다. 사악한 놈들, 저리 꺼져라. 꺼져. 저리 꺼져라. 놓치지 않기로. 대공왕,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깨어났으니 내가 겪었던 고통을 모두에게 안기리라. 레아에게 한 맹세를 지키고 데커드 케인을 구해냈다. 이제 떨어진 별의 수수께끼를 푼데 남은 장애물은 해골왕뿐. 아저씨, 살아계셨군요. 다 너와 여기 네 친구 덕이지. 시간이 없어. 떨어진 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소? 자세히는 모른다네. 허나 종말의 예언에는 그 별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지. 제발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지금은 아저씨가 돌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해골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뭔가? 서기관의 재단. 아, 결국 해냈군. 왕관이 있으면 나를 구해냈던 그 방에 있는 잠긴 문을 열고 왕가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네. 해골왕을 찾으면 왕관을 머리에 올려놓은 다음 처치하게나. 해골왕을 부활시킨 해골왕을 다음에 처치하고 떨어진 별을 찾겠소. 해치우래요? 유문에 집중해. 여기 전사를 도와주래요? 여깄다 여깄다. 당신은 누구시오? 누구시오? 모두 아실 겁니다. 제 장비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보상은 잘해드리겠습니다. 전사의 빼앗긴 장비. 저는 기사단의 전사 코르마크입니다. 코르마크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골왕과 싸우러 가신다니 돕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단의 신성한 고서를 찾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오, 그러시오. 그럼 해골왕을 쓰러뜨리러 갑시다. 오, 자, 이건가 봅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오, 나보다 훨씬 크네요? 오, 힘들겠어. 잡았다. 적막한 방에 들어가고. 적막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의자 밑에 있었네요. 적막한 방에는 이방인과 대화하시오. 여깄다. 내가 왔어. 하늘에서 떨어진 게 당신이요? 당신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었다니. 하지만 악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군. 어둠이, 어둠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기억이 안 납니다. 데커드 케인을 만나보는 게 좋겠어. 케인이라면 뭔가 알 거요. 떨어진 별이 사람이란 걸 알아냈다. 그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왔는가?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케인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 모른다. 기억나는 걸 말해보게, 이방인이여. 낱낱이. 추락, 불,
강력한 힘을 지닌 검. 그 검은 제 일부였습니다. 제가 떨어질 때 셋으로 조각났습니다. 조각을 셋 다 찾아야겠군. 검을 복구하면 자네 기억도 전부 돌아오리라 믿네. 뭐? 빛나는 검 조각. 오, 얘 갖고 있나 봐요. 누가 내 물건을 노리느냐? 이 검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겠다. 네가 뭐라든 지금은 내 차지가 되었다. 난 마녀단의 지도자 마그다다. 검 조각은 내 것이야. 지옥에 나 떨어져라. 지옥에 나 떨어져라. 하지만 다음 조각은 손에 넣지 못할 검? 것이다. 오직 고대인만이 거니는 곳에 떨어졌으니까. 검 조각을 먹었는데요. 인벤토리 없네요. 여기 건달이 있네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내 친구를 죽일 거요. 이 결박부터 좀 풀어주고 무슨 일인지 직접 보시오. 이 건달이 하는 말을 정말로 믿나? 좋다, 멍청한 것들. 둘 다 죽여주겠어. 죽은 건가? 어, 죽었네요. 천천히 쓰러지네. 어쨌거나 난 린던이라. 아, 린던? 빛나는 검초가? 젠장, 여기에 없잖아. 없잖아. 영놀이나 하는 동안 나는 검조각 세 개를 모두 손에 넣고 네 친구들도 붙잡았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케인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케인의 집으로. 이번엔 내가 졌다. 하지만 검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면 주인을 데려가야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검을 복구하는 일이다. 오, 내가 쓸 수 있나? 이 검은 천상의 것이야. 그 이방인은 천사란다. 이건 아저씨. 힘이 솟아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마그다의 마음을 읽었어요. 고산지로 달아났더군요. 워단 북쪽 동굴을 지나면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는 걸 마그다가 아니 조심하세요. 마그다한테 가라고 합니다. 고통 예방. 자, 도살자를 만나보거라. 아, 거기다. 와, 나 얘 히오스에서 봤어요. 엄청 약하다. 오. 아프겠다. 자, 이리 오시고요. 야. 천사여, 검을 드시오. 오. 네. 검. 검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아, 내가 들고 싸우게 해주지. 이제 기억이 난다. 나는 드높은 천상의 대천사, 정의의 화신이었다. 내가 바로 티리엘이다. 지옥의 마지막 군주 벨리알과 아즈모단이 이 세계를 뒤덮을 어둠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벨리알의 그림자가 칼데움을 덮쳤습니다. 교역단을 불러 동방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면 우두머리에게 얘기하십시오. 출발하면서 케인의 장례를 치릅시다.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아저씨 보고 싶은 것만 보셨지. 케인은 세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희생이 뭔지 알기나 해요?
대리야, 그 높은 천성의 고대 법률을 비밀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런 짓을 하다니 뻔뻔하구나. 내 죄라면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뿐이다. 임페리우스, 넌 옥좌 뒤에 숨었지만 말이다. 닥쳐라! 네 죄값을 당장 질게 했지만!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의다. 우리에겐 더 큰 숙명이 있다. 무고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찬란 법이 그대 모두를 얽맨다면 이제 형제로 남지 않겠다. 와, 저렇게 센데. 인간이 되기로 하셨군요. 저렇게 센데 구경만 했던 거예요? 신승모독이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내 의지로. 인간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와, 손 엄청 크다. 믿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아저씨가 끝내지 못한 그 일. 제가 끝낼게요. 아저씨 위해서요. 이마. 동방의 대도시 칼데움으로 간다. 남은 지옥의 군주 중 하나인 벨리알이 그곳을 장악했다. 내가 칼데움을 해방하리라. 벨리알을 잡기 위해 이곳 이제 칼데움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궁극기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4번에 등록을 해놨는데요. 쓰면은 강해진다고 해요. 보면은 이제 공격속도, 회피율, 이동속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120초. 그리고 소환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들은 디아블로2에서 나왔던 녀석들인가 보네요. 이름도 같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스터 다닐 수가 있어요. 용병까지 해서 5명이네요. 그러면 따로 움직여야겠어. 둘이 벨리아를 찾는 동안 나는 마그다를 쫓아 케인의 원수를 갚겠어. 오, 둘은 이제 벨리아를 찾으러 갔고요. 저는 케인의 원수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마그다 처치. 오, 마녀 여신처럼 왔습니다. 네가 날 쫓는 동안 빌리알님의 황실 경비대가 그 깜찍한 레아라는 계집을 붙잡았지. 곧 그 힘도 그분의 것이 되리라. 빌리알이 레아를 붙잡았대요? 오, 선조님! 혼내줘요. 와, 겁나 약해. 뭐야. 대거리 케인. 죽기 전에 마그다는 황실 경비대가 레아를 붙잡았다는 말을 남겼어. 레아를 구하려면 황제를 황실 경비대의 소나기에서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날 찾아오다니 배짱도 좋구나. 여자를 데려와라. 이건 놔! 나는 폭력이 싫다. 경비병, 이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도록. 뭐야? 아, 선조님! 여기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 텐 여기가 하수도로 통해요. 아, 이 길로 가래요? 칼데움 하수도? 어머니 찾았어요.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 어딘가에서 황실 경비대한테 잡혀 계세요. 레아 엄마가 있었대요. 찾아봅시다.
시킬 거예요. 오, 여기 있대요? 예. 석실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는 여... 좋은 여원석에 대해 불어라. 호라드림이 대악마를 가둘 때 쓴 여원석 세 개는 나한다. 이 여원석은 뭐냐? 네 주인 벨리알이 벌벌 떨만한 물건이지. 오. 어머니 라조! 선조님! 선조가 짱이야. 조상님의 가호를 받았죠? 레아, 내 딸. 절 알아보시겠어요? 따라. 항상 널 지켜보았지만 늘 나를 따라다니는 위험 때문에 가까이 갈 엄두를 못 냈단다. 마녀 아드리아를 구출했다. 그녀는 악을 영원히 파멸시킬 유물인 검은 영혼속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검은 영혼이 이거군요. 다섯 지옥의 군주가 이 돌 안에 갇혀있다니. 아드리아, 당신이 계획했군. 자, 벨리아를 잡으러 성으로 갑니다. 자, 레아야, 네 차례다. 가르쳐준 대로 힘을 사용해 이 문을 부숴버리거라. 물러서세요! 아직 힘을 제어할 수 없어요. 구경 좀 해야겠다. 오, 오, 들어가 버렸네? 자, 레아가 문 다 따줍니다. 문 따개네요. 이제 당신에게 달렸어. 서둘러요. 나는 갑시다. 남아서 레아를 돌봐야 해요. 힘들게 감사를. 시간 맞춰 와주다니. 영혼석을 보여다오. 곧 보게 될 거다, 벨리알. 더러운 네 영혼이 그 안에 갇힐 테니. 영리하구나. 오, 황제가 벨리얼이었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때려요, 저기 있는데? 갈 수 있나? 잠깐만. 날 막을 수는 없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오,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간이 더 필요해. 와, 하찮은 허상인지. 화들짝 놀랐어. 지옥의 군주의 신체. 오. 똑똑해 보아라. 어떻게 때리지 이제? 어떻게 때려요? 아, 그냥 때리는구나. 벨리알의 영혼. 레아야, 어서 벨리알의 영혼을 영혼석에 가둬라. 악에 맞서 싸울수록 마음이 타락할 가능성. 아니, 레아랑 내가 다 했는데 쟤는 어찌됐건 야영지로 갑니다. 죄악의 군주는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저항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려 하겠죠. 레아야, 잘 배우고 있구나. 이제 칼데움 대도서관으로 가서 케인이 연구하던 것을 계속 알아보거라. 레아는 아즈모단 잡으려고 열공 중인가 봐요. 뭐 하나 말이 되지 않아. 뭘로 친 거죠, 아저씨? 뭘 알아내야 하나요?
제대로 상대의 흉물. 검은 영혼 속이 그 열쇠지. 이제 그건 내 것이다. 곧 나의 군대가 으스러진 산에서 밀려온다. 이 세상은 물론 저 하늘 의지마저 짓밟아주만 내 부하들이 그 도움을 찾을 것이다. 네가 어디 숨기든 간에 그러면 마침내 내가 아주 못할 이런 날이다. 대악마가 되어. 레아, 무슨 일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리안, 악마의 침공은 거기에서 시작돼요. 산막, 아주모단이 선전포고 했습니다. 놈이 아리앗 분하구에서 군단을 보내고 있다. 우리를 파멸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철벽의 성체뿐이다. 반드시 지켜내겠다. 아,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맵으로 온 것 같습니다. 성체가 함락되면 아즈모다는 반드시 검은 영혼석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성체는 괜찮을 거요. 내가 방어군을 귀합하겠어. 공화를 올려 감사들에게 완전 전쟁이 됐네요. 원군이 왔다. 아즈모단의 악마들이 구를 파고 성 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으면 성체가 점령당할 겁니다. 내가 놈들의 시체로 구멍을 막겠어. 시체로 막겠다. 상남자 역시. 악마들이 성체에 들어왔다. 오. 지하에서 올라온다. 지하에서 올라온다. 전투 준비. 지하로 들어왔나 봐요. 어? 뭐야? 네 뼈와 살 발라주마. 아즈모단 부하들은 저 젖꼭지에 피어싱하는 곡물이 있나봐요. 그홈? 그홈이래요. 폭식의 군주? 선들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아즈모단은 아리앗 분하구 안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어. 전장을 가로질러 놈의 광기를 끝내겠어. 아리앗 관문으로 갑니다. 철벽의 성체는 지켜냈다. 성 안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이제 넓은 전장으로 나아가 아즈모단의 전쟁 병기를 상대할 차례다. 악마 세네. 이거 부수래요? 자, 투석기도 부쉈습니다. 전장에서 네 공성 병기를 모두 파괴했다. 티리엘이다. 아즈모단과의 전투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못 있겠다고. 여태까지 전율을 맛본 지 너무 오래됐어.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걸 알고 있긴 했네요. 그토록 어렵게 정의의 검을 복구했는데 그걸 휘두르는 당신 모습이 기대가 돼요. 언제 저게 복구했는데 이제 와서 휘두른다고? 이런 심연의 끝자락에서 악마의 문을 찾기 이건가요? 심연의 끝자락. 내가 해야 돼? 혼자 상대할 것처럼 서 있으면서? 지옥으로 돌아가라, 악마야. 시간이 더 필요해. 됐다. 잡았다. 괴물이 쓰러졌어. 자, 아즈모단이 있다는 죄악의 심장부로 왔습니다. 어리석구나 네팔레. 내 육신의 영혼석이 박히면 일곱 악마는 하나가 된다. 바로 이 몸 안에서. 교만과 육신을 뜯으며 잔치를 벌이리라. 자, 잡았습니다. 가방 꽉 찼군. 건방진. 오, 바지다. 바지. 부하들이 네 교만과 아 해냈어요. 레아야, 서둘러라. 아즈모단의 정수를 검은 영혼석에 가두어라.
영혼석을 파괴하면 영원한 분쟁도 끝입니다. 검은 영혼석을 파괴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의식을 거행해야 하지. 성체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하겠어요. 어? 뭐야? 어? 아들이야, 언제 우리를 배신할 생각을 했지? 와, 계약해 트리엘. 네 진짜 아버지는 디아블로님이란. 딸아, 이제 네가 그분의 그릇이 되어라. 살아났다. 그러나 더 큰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일곱 악마가 나와 한 몸이다. 뭔가 화이트데이 같다. 나는 대악마다. 충직한 아들이야요. 잘해주었다. 다시 부를 때까지 당분간 물러가 있어라. 진정한 목표를 이제야 이룰 수 있겠구나. 드 높은 천상에 완전히 짓밟을 때가 왔다. 껍질을 쓰고 있더라도 말이다.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디아블로. 천사들은 디아블로 앞에 속수무책이다.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이제 나밖에 없다. 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건달은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뭐 여기는 천국 같은데 무슨. 임페리우스, 다시 디아블로와 대적할 셈이냐? 아직 상처도 재났지 않았다. 여기 다쳤나 봐요. 여기 불탄다. 그대는 이해 못합니다. 희망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서둘러라. 희망의 대천사 아우리엘이 절망의 군주 라카노트에게 사로잡혔다. 어. 어, 군주가 되게 많나 봐요. 계속 군주가 딱 나오네요. 대착... 어. 네팔레. 네가 운명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줄 아느냐? 만물은 디아블로님 앞에 무릎 꿇으리라. 어, 제 갈비뼈로 말하는 거예요? 갈비뼈 막 부들부들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저 천사 되게 야하게 묶어놨네요. 이건가? 끝내줘요. 오, 뭐야? 오! 용광에서 추락한 존재가 되어. 지리에, 와사스의 군관을 맞이하여라. 오! 그 녀석인가 보다. 이주얼? 넌 또 실패했다, 지리에. 타락은 멈출 수 없다. 어, 꼭대기다. 드디어 꼭대기로. 우와. 디아블로가 수정회랑의 빛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형태를 잃어갑니다. 당신이 이제 날개가 없는 게 다행이요. 와, 뭔가 새하얀 데로 왔어요. 여긴가 보다. 하나가 되었다. 내가 바로 군단이다. 군단이다. 우와. 건달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건달이 어디 갔어? 어, 뭐야? 어? 됐다. 공포의 영역에서 니놈이 어찌 살아갈지 지켜봐 주마. 바람 소리 때문에 뭔 소린지 안 들렸는데. 에이씨.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걸 깨달은 기분이 어떠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 그거처럼 생겼네요. 그 묘티스 몬. 분노가 부족해. 어? 다 맞는 건가? 모두? 대악마를 쓰러뜨렸다. 영원히. 이렇게 슬프게 죽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쓰러졌다.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잠깐은 생각했다. 헛된 바람이었다. 디아블로의 정수가 검은 영혼 속에 남아있었으니 난 영혼 속을 파괴할 수도 그 악이 천상에 머무르게 둘 수도 없다. 그러니 숨겨야 한다. 천사들조차 찾지 못하게. 바라건대
이것으로 충분하길. 아, 디아블로가 죽고 남은 그 영혼석인가 봐요. 검은 영혼석. 잘해주었다, 브라드림. 너희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모두 도망쳐. 발렘이 널 막을 것이다. 제가요?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순 없다. 오막 마지막인 것 같죠? 피난민들이 말하길 천사들이 서부 원정지를 유린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걸 보고만 있진 않겠다. 아, 이번엔 천사들이 인간들을 학살한다고 합니다. 네팔렘이다. 어? 오? 오? 얘가 걘가 보네요. 그 아까 영상에 나왔던 애. 당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말티엘이 검은 영웅성을 가져갔습니다.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자, 아, 드디어 만났군요. 어? 티리엘 따로 왔네요? 티리엘, 말티엘이 왜 이러는 거요? 그는 죽음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추학자가 누군가를 죽일 때마다 그는 더 강해지지요. 그리고 대악마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영원한 분쟁을 끝내기에 완벽한 시기라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정당이요! 피난민들이 모두 이 안에 있어!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 약한 인간들을 파밍한다고 합니다. 눈물 가라네요. 아카라트시. 와, 동료가 많다. 더 끔찍하군. 저건 뭐요? 뭐요? 어디 갔어? 여기 있구만. 아씨. 그는 왜 영혼석을 원하는 거요? 그 이유를 알아낼 방법이 있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티엘이 영혼석을 가져갈 때 파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걸 연구해보면 그의 계획을 알 수 있을지도요. 그럼 연구해보시오. 그동안 나는 수학자들에게서 도시를 구하겠소.
오, TDL은 연구하고 저는 도시를 구한다고 합니다. 아직 안 되겠군. 어? 보십시오. 파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 뭐야. 이건 우르자엘이 서부 원정지의 영혼들을 모조리 가져가려고 저지른 짓입니다. 우르자엘 처치. 어? 주인님께서 이미 영혼석을 손보고 계신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에, 저기 어딜 봐서 천사야? 선조님! 너는 인간을 학살하게 놔두지 않겠다, 기필코. 얘 3분의 1 됐다고 안 다네요? 어, 뭐야.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왔습니다. 우르자엘은 죽었어. 놈의 수학자들은 이제 쉬운 사냥감이요. 그대가 서부 원정지를 구했습니다, 친구여. 젊은 양반, 말티엘을 찾을 방법은 알아냈는데 나쁜 소식이 있다오. 뭐요? 말티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지. 지금은 핏빛 수렁에 있어. 당신도 잘 아는 사람이라오. 아드리아지. 내 엄마죠? 아드리아. 아, 그러고 내 아드리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가야겠네요. 어? 아드레아. 숨어 있는지 보자, 말티. 아드리아. 아드리아.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우리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악마들은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좀 있지. 악마 숭배자인가 보네요. 어? 오. 아들이야. 아드리아 변신했습니다. 너는 영원한 분쟁에 이용당하지 않아. 우리의 운명 우리가 선택. 대신 해도 별로 센 것 같진 않네요. 아드리아는 죽기 전 혼돈계의 형상을 불러냈어. 그녀는 말티엘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말티엘은 거기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혼돈계에 말티엘이 있다. 혼돈계로 가려면 드높은 천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출발하지요. 오, 높은 천상으로 가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또 털렸어? 문을 파괴해라. 내 팔은... 아니, 또 털렸어, 천사들? 말티엘, 내 형제다. 나는 그와 함께 수천 번의 전투를 치렀다. 그가 너희 인간을 말살하게 하든 말든 관심 없다. 그런데 내 형제는 병이 들었고 군인을 위해서라도 안식해야 한다. 하지만 내 손으로 그를 잠재울러 없는 데는 아니군. 그러니 너에게 맡기게. 내 팔레 온돈길이 오거라. 오, 전쟁의 길로 가시오. 제가 대신 해치워달래요, 말티엘을. 이제 난 천사와 악마의 전투가 벌어졌던 이 전장을 가로지를 것이다. 그리고 혼돈의 요새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서 죽음의 천사가 날 기다린다. 친구여,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파편을 통해 말티엘의 계획을 알아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는 모든 악의 정수를 검은 영혼석에 담을 생각입니다. 인간의 심장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말이지. 악의 정수를 전부? 영혼석이
성역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서 악의 정수를 빨아내도록 변형된다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겁니다. 아직 놈을 막을 수 있어. 아... 요새를 공격해야. 검은 영혼 속으로 흡성 대법을 쓴다고 합니다. 우와, 공성추로 부수고 있습니다, 분. 한 번 더. 그렇지. 간다. 아, 아직도 더 해야 돼? 오, 조금 좀 구부려졌어요. 아, 들어갑니다. 말티엘과 싸울 때 제 검은 그를 베지 못하고 공기를 가르듯 통과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한 몸에 아우르고 있어 육신의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망자의 힘. 그대가 저들과 하나가 된다. 말티엘과 같은 힘을 손에 넣어 그에게 맞설 수 있을 겁니다. 어, 뭐야? 네 선조 영혼들 대변하는 수호자. 선조 영혼. 요새 깊숙한 곳에 갇혀있다. 우리를 풀어줘.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 어, 풀어주면은 힘을 주겠대요. 어? 세라지엘? 사라졌고요. 말티엘을 찾으시오. 어? 도와주나 보다 이제. 이제 주민 너의 심장 속에 깃들었다. 아, 제 심장에 어둠의 힘이 깃들었대요. 오늘 가자. 뭔가 말티엘이 있을 법한 데로 왔습니다. 와, 되게 화려하네요. 어, 여긴가 보다. 아, 영원석이 성역에 다다랐다. 곧 모든 존재들에 스며있는 악마의 피가 말끔히 식어나갈 것이야. 너는 네 종족 전체가 멸망하리라. 죽음을 맞이하라, 네팔레미유. 오, 개패, 개패. 종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달지 않네? 세계는 사줘야 마땅하다. 아직 안 선조님! 되겠군. 어? 뭐야? 네 안에 죽음의 힘이 넘쳐 흐르는구나. 하지만 그게 널 구해주진 못할 것이다. 어, 선조님! 아, 지사의 선조님 소환하자마자 그런 게 어딨어. 너의 종말이 다가온다, 네팔림. 계약해. 뭐야? 이거 뭔 거예요? 화려하다. 네팔렘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죽음을 정복하여 천사들을 죄악에서 구하고 온 인류를 살렸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나는 네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야만 용사이다. 하지만 그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녀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그날이 오면 그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길 것인가? 아니, 발틸 잡자마자 날 의심해? 축하합니다. 디아블로3 정복. 모험 모드에서 더 많은 난관과 보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디아블로3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즐겼습니다.